엔비디아의 반등은 목요일장에서는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3대 주요 지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좀 괜찮게 나온 영향이 아닐까 싶네요. 네, 어제 시간에 거래서 봤던 대로 오늘 엔비디아 부진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미국 증시가 보내왔던 사인들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PC까지 받아봐야 될 텐데 오늘 간밤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떠했을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장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잃어버리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상승세 지켜내면서 0.83% 올랐고요.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엔비디아의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0.2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3%를 기록하면서 속보치보다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경제 지표는 훈풍을 불고 있다는 것 확인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은주 앵커의 머스트 노우 5 시간에도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린 종목이 빨강색, 그리고 오른 종목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많은 초록색, 상승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M7 중에서도 애플 1.46% 강세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6% 오름세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정규 거래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이날도 6%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는데요. 주목할 점은 사실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주 다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하락률이 갈수록 커지면서 다른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브로드컴, AMD, 퀄컴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0.67% 약세, 메타와 테슬라는 0.2%가량씩 오른세를 보였고요. 아마존 0.77%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최근에 급등락 반복하고 있죠. 목요일장에서는 상승 흐름이 우세했다라는 것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부터 움직임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오름세로 마감을 했죠. 1.46%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굳건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소식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오픈 AI에 투자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애플 인텔리전스에 챗 GPT를 결합하는 그런 파트너십은 맺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투자까지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AI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픈 AI에는 지금 최대 투자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엔비디아 밤사이에 또 빠졌습니다. 6%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호실적에다가 가이던스까지도 시장 예상치 평균을 상회했지만 투자자들은 실망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4.1%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약했다라는 게 주가 하락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사인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에서 버크셔서웨이 클래스 A 주식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버크셔서웨이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기술주 제외한 처음으로 등극하는 그런 기업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클래스 A 주식이 이날 0.84%가량 오르면서 주당 70만 달러를
넘어서는 주식이 됐습니다. 한화로 환산을 하면 9억 원이 넘는 주식이 됐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엔비디아 외에 또 전장에서 실적을 공개했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확인을 해봤고요. 세일즈포스도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하면서 오늘 장 초반, 목요일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가파르게 되돌리면서 결국에는 0.73%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출도 성장했고요. 또 가이던스까지도 상향하면서 장 초반 강세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와 좀 연관이 되면서 하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일즈포스 AI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투자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엔비디아와 한번 연관 지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대란을 일으켰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실적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 호조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IT 대란 여파로 가이던스는 좀 하향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스러웠던 것보다는 괜찮다라는 평가에 힘이 실리면서 밤 사이에 주가는 2.83%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타 다른 종목들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급등락한 종목들이 이날 유독 많았는데요. 달러 제너럴, 우리나라의 다이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2% 이상의 폭락세가 나타났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다이소마저도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해석이 좀 힘이 실리면서 주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펌은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되겠는데요. 밤사이에 32% 가까운 급등세를 또 연출을 했죠. CEO가 킬러 쿼터다, 정말 엄청난 실적을 자랑한 분기였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도 좀 동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주가가 지금으로부터도 2배 이상 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바이 전자제품을 팔고 있는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14%가량의 상승세 기록했는데요. 2분기 호실적 기록했고요. 가이던스까지도 좋게 나왔습니다.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 10년물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죠.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이 3.868%를, 2년물이 3.9%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축소가 계속돼서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다시 오름세를 탔습니다. 1.87%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5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리비아 원유 공급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일단 목요일 날 원유 공급량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란에서도 공급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주가 상승세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국제 금값은 PCE 물가지표를 앞두고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3%로 집계됐어요.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가 급락했었던 적이 있죠. 이날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역률 3.0%로 나왔는데요. 미국 경기는 침체를 걱정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다시 증명됐습니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 2.8%보다 올라갔고 지난 1분기 확정치 1.4%보다 2배 빠른 속도입니다. GDP가 이렇게 탄탄하게 나오는 건 역시 굳건한 소비 덕분입니다. 미국의 소비는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전분기 대비 2.9% 늘었습니다. 앞서 속보치 2.3%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죠.
여기에도 인플레이션도 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기 대비 2.5% 상승했는데 속보치 2.6%보다 0.1%포인트 더 둔화한 것이죠.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고용도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이 감소했죠. 월가 전망치 23만 건을 속보 웃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당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 3천 건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인플레이션 둔화도 이어지고 있고 그야말로 연준이 원하던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것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25BP 인하 가능성은 이제 67.5%로 상향됐습니다. 11월 현재보다 50BP 이상 떨어질 확률은 99.9%이고요. 12월 현재보다 100BP 이상 떨어질 확률은 72%입니다. 시장은 이제 연내 100BP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끌어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 숫자만 놓고 보면 참 괜찮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6.4%나 급락한 게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말씀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가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이었죠. 2분기 매출은 122% 급증한 300억 달러였고요. 3분기 매출도 325달러에 달할 것으로 엔비디아는 전망했습니다. 모두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죠.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던 매출 증가폭이 이전 실적보다 줄어들었고 3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게 약간 아쉬운 거리였습니다. 지난 5번의 실적 발표회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죠. 워낙 엔비디아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일부 더 많은 실적을 요구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엔비디아의 AI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차세대 AI 칩 블랙웰 출시는 지연되긴 했지만 엔비디아는 4분기 배송 시장을 예상한다며 투자자를 달랬고요. 기존 호퍼 칩 출하량도 향후 2분기 동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호퍼 칩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고 내년까지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죠. 적어도 AI 거품에 대한 두려움은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대치가 너무 컸던 게 부담이었긴 했지만 이번 분기 실적이 여전히 강력했다면서 이번 주가 부진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또 한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일단 2분기 성장률 잠정치,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다 양호하게 나온 것 같은데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 대한 월가의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연준이 선호하는 7월 PC 물가가 오늘 밤 9시 반에 나옵니다. 월가에서는 PC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0.2%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상승률은 2.7%로 전월 2.6%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물가 둔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미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죠. 결국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 이건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PC 수치가 이 정도 수치로 난다면 연준이 올해 더 많은 금리에 나설 것이라는 확신은 키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9월 초에 나올 8월 고용보고서가 향후 금리 인하폭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PC 가격지수뿐만이 아니라 8월 고용보고서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